showers in the month of May. The ground's still wet and the sky's still gray. But you're still shining. No cadences or chords to play. No melodies or words to say. But you're still singing, and it keeps me breathing. When I fall apart into a million pieces, when I don't know where to start, me back together.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우리 새알람이 그 3년 전에 이 영상 보면은 나 아닌 것 같아. 젊더라고. 깨끗해 사람이. 깨끗해. 좀 일에 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매년 저희가 새체용품 어워드 1위를 뽑아요. 근데 3년 전에 1위를 했던 그 시스템X의 메인터넌스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X가 다시 리뉴얼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리뉴얼된 메인터넌스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59,000원인데 그리고 용량도 230mm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스상은 엄청 많이 커 보여. 오, 길쭉길쭉한데 뭐 장비를 산 것 같기도 하고. 제품은 트리거 하나 있고, 트리거 하나, 네. 거품 하나. 끝? 이렇게밖에 없네. 뭐 이렇게 커 박스가 그러면. 진짜네? 뭐 없네?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트리거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트리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밑에 뭐 그 받침대 같은 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좋습니다. 네, 일단 막 원래 우리가 시스템X를 엄청 극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매우 쉬운 작업성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럴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역시 트리거도 좋은 거 꼈어. 초미세 트리거가 들어가 있어요. 조정밀 트리거로. 그리고 일단은 사용 방법이 듬뿍뿌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정면에. 이 한 통으로 이제 두 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아주 충분히 흔들어줘라. 가볼게요. 얘는 처음부터 많이 뿌려봐도 된다고. 콩. 야, 아, 그치, 이 느낌이었어. 역시. 이 느낌이었어. 이렇게 뿌렸는데도 뭉침도 없고, 타월에서 뭐 뻑뻑거리는 느낌도 없습니다. 일단 잘 발려요. 아주 잘 발려요. 오. 펴 발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우, 냄새는 근데. 냄새는 딱 그. 휘발유. 네. 확실히 화학 코팅제다라는 느낌이 나죠. 냄새는 아주 좋다. 사람이 만든 인조적인 냄새다. 이 슬립감도 움직일 정도로 아주 슬립감 좋습니다. 만져보세요, 진짜. 바른데 안 바른데 차이 날 정도로. 만져보세요. 오, 진짜. 일단 좋아요. 슬립감은 일단 좋습니다. 작업이 너무 쉽겠는데? 이걸 근데 더 뿌려야 되나? 진짜 듬뿍듬뿍 뿌리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좀 과하게 뿌려야 되는 것 같긴 해. 분내세? 근데 진짜 많이 뿌려보자. 아니, 이것도 근데 방금 엄청 많지 않았어? 진짜 과하게 뿌린 거지. 이렇게 무식하게 뿌리는데도 나오는 양도 정말 적어서. 와, 근데 작업성은 매우, 진짜 이건 10점 줄만 합니다. 이 정도면. 얘가 조금 더 안 좋아. 진짜 이렇게 뿌리니까 그런데 조금 더 살짝 부족한 그런 느낌. 진짜 말 안 하면 못 느낄 정도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카티바처럼요. 뿌려도 진짜 없어. 진짜 좋긴 좋다. 얼룩이 이렇게 많이 뿌리고 타월이 살짝 축축해지니까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전에 시스템X는 사실 타월이 그걸 젖어 있어도 잘 사라졌어요. 그냥 증발하는 느낌이 계속 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얘랑 걔는 좀 DNA가 다른 애 같아요. 아직까지는. 얘는 그 지속개월이 9개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3개월? 3개월 정도.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레이어링 용도이고 이게 좀 베이스 용도이지 않을까. 아, 이게 좀 가까이 뿌려야 될 것 같아. 반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자. 야, 우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크리스탈 코트 광도 아시죠, 여러분? 부스워네 반짝반짝. 거울이네, 거울이야.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딱 잘 나줘요. 유리나 한번 해볼까? 오, 좋다, 좋다. 아, 유리 사용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네, 유리도 가능하고, 휠도 가능하고, 금속 모든 부위 다, 아니면 외부에 있는 모든 작업은 다 가능하다고 해요. 아, 전면 유리에 뿌려볼게요. 유리는 또 선생님이 잘 닦잖아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유리 작업 해볼게요. 이거 유리 세정제 아니야, 이거? 와, 진짜. 진짜. 와우. 저거 꿀. 아, 유리도 반짝반짝. 유리도 유리 세정제 쓸 것 같은데. 어, 이게 와이퍼 소음도 잡아주겠는데요, 이 정도면? 아. 이쪽 먼저 볼까? 아, 달라, 달라,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오, 일단 좋습니다. 슬립감까지도. 작업성은 진짜 말할 거 없네요. 뭐 더 터치할 게 없는데요, 작업성은? 어, 진짜 광도도 여기 옆면 쭉 뽑아요. 진짜 이거 원래 회색창은 아시죠? 그 마음의 광인 거. 아. 아니에요. 그냥 도장면을 정말 그냥 거울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반짝거리게 도장면을 약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물얼룩 같이 남아요. 그냥 엄청 날아가기 쉬운 가볍게 생긴 좀 잔사가 남거든요. 뒷면으로만 닦아줘도. 우와. 아, 그리고서 슬립감까지 있으니까 더 닦이는 맛이 나요. 일단 쓸 맛이 납니다. 쓸 맛이. 우선은 작업은 너무 뭐 한 10분 했나요? 10분도 안 했어요. 정말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광도도 크리스탈 코트나 아니면은 진짜 카티바 광부스터까지 생각날 정도로 그냥 반짝반짝에 좀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요. 아, 그러네. 슬립감을 약간 광부스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카티바 광부스터.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되겠다. 이 녀석이 일단 권장 방법이 탈지를 무조건 권장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세차할 때 탈지는 다 끝내놨고, 탈지 상태에서 이렇게 왁스 코팅 발라주고 2차 버핑물 권장을 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타고 있으면 그냥 접어서 해도 한 장으로도 충분히 될 정도고, 3일 정도 비를 맞지 말고 일주일 정도는 세차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해요. 유리막 코팅이니까 이제 코팅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단히 굳기 위해서 그 기간이 보통은 해가 잘 떠 있으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바짝 구워주면은 금방 경화가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을 보통 이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세차해보면서 비딩은 어떤지, 슈팅은 어떤지, 내구성은 어떤지까지 같이 볼게요. 9개월이, 이 정도 작업성에 9개월이 지속이 되면 사기템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 거지. 올해 또 뽑히는 거야. 어, 진짜. 그 정도 급이거든요.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화시키고 영상에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 시공 후에 1시간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적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머스팅이나 우리 유리막도 한참 많이 실패했을 때 그랬잖아요. 아, 맞네요. 겨울에 바르고서 그냥 왕 집 가는데 얼룩 남아있어요. 아, 맞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럴까봐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일주일 뒤 봐요. 네. 어, 지금 저희가 광도를 촬영하려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보니까 이 거뭇거뭇한 확실히 SIO2들에서 특유의 그 거뭇거뭇한 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일단 마른 타월로 닦으면 닦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왠지 이게 메인터넌스가 방금 저희가 좀 쉽다 말씀드렸는데, 자연광에서도 한번 꼭 보시는 거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세차장에서 세차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셨을 때 있다 하면 그때 닦아줘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번 정도씩만 쭉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너무 작업성이 쉽다 보니까 안 보일 때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냥 닦이지만은 뭐 하루 이틀 뒤에 발견했다 해도 그냥 내가 하루 뒤에 발견했어, 근데 햇빛 맞고 있어가지고 얼룩이 이거 같다 안 사라져 하면은 메인터넌스 한 번 더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 그냥 닦아도 닦일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일단 확인 잘 하시라는 거 쉽다 해서 이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보여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 동안 한 번 정도 비를 맞고 비를 맞았는데 일단은 색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비가 좀 더러웠던 것도 있지만 비만 때문이니까 비닝 슈팅이 아주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슈팅력이 조금 부족해서 물꼬리를 계속 남기면서 비가 좀 더러웠더라도
물때들이 좀 많이 남겼습니다. 천장도 그렇고. 일단 물을 한번 싸보면서 비팅시킨이 어떠신지 보여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저 녀석이 지금 갑자기 아프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가 왜 어떻게 언제 누구와 오늘 갑자기 한 10분 전쯤에 속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촬영을 하면서 좀 빠져가지고 좀 뒤에서 좀 서브 역할을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부려먹겠다. 일단 빨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 쪽을 우리가 발라놨잖아요. 근데 무막하게 찍혔죠? 아무래도 코팅이 잘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도장면도 아마 미네랄이 좀 껴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딩 시팅이 좀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산성 제품을 써서 일단 미네랄을 좀 없애주고 매끈한 도장면 위에서는 비딩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일단 프리워시하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뭔가 프리워시 뿌리고 나서 좋은 코팅되는 링크가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링크까지는 조금 안 보이네요. 이게 그래도 옆에는 조금 더 일어나네요. 어디는 또 일어나고 아주 막 그 강력한 그 링크가 일어나진 않네요. 본래 보면은 제로고 거의 진짜. 사이 어? 이렇게 쉽게 없어졌다고? 그래도 먼저 해볼게요. 네, 호흡 세척. 호흡 세척. 그래도 6만 원짜리인데. 그니까 9개월을 얘기했었는데 내가 내용을 찾아봤는데 네 9개월이라는 걸 강조하긴 하는데 왜 9개월인지는 우리나라는 과장을 많이 한다면 상세페이지에 미국 예레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느낌 내게 짱이야 그냥 9개월과 이게 최고야 약간 자신감을 표출하는 왜 그렇게 좋다라는 말은 없고 맞아요 그냥 쩔어 내게 이거를 써 약간 이런 딱 미국 홈쇼핑 느낌의 맞아요 가샴푸 작업도 안 돼, 선생님? 그러니까. 아, 그건 내가 도와드릴게 그걸 보호가 있어요 약간 옆면도 마찬가지인데 링크가 안 일어나요, 일단 없어요 가샴푸 거품에도 그러네요 아까 근데 1차 프리워시 때 데미지를 많이 입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카메라 들고서 쐈을 때도 그냥 친수율을 좀 띄는 아무리 거품이 덜 헹궈졌다 해도 너무 친수율을 띄는 심지어 리얼 SR8트를 엄청 강조했다고 그냥 일반 SOI2랑 다르다. 우리는 배합비가 최고다. 그래서 초소수성의 발수형을 띈다. 이렇게. 원래 미국 애들은 약간 그런 말들을 잘 써놓는다. 그죠. 링크는 좀 찾아볼 수 없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링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영상처럼 유리막 코팅이나 레규성이 강한 코팅제들은 보통 내화학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워시를 할 때 보면은 프리워시를 덮어놔도 프리워시를 밀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독한 세정제 약품도 밀어내는데 평상시에 비도 엄청 잘 밀어내겠죠. 보통 이렇게 링크가 잘 난다 하면 내구성이 정말 강하다는 거를 우린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왁스가 죽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발수층이 한 방에 날아가네요 세차 한 번만에 분명히 1차 때도 알칼리스 프리머스 제품을 사용했는데 일단 왁스 세이프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예린 데미지를 입어버리네요 히팅이 딱 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나아 이렇게 튕길 때 물 줄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이 뚝뚝뚝뚝 끊기면은 이제 물때가 생긴다 근데 미국 제품들은 저희 세할랑에서 맨날 말씀드렸듯이 슈팅력이 강한 제품일수록 물때를 덜 남기게 되는데 어차피 저런 식으로 남기면 그냥 발수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딴 데도 좀 뿌려볼게요 옆면이랑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아니 시공하는 것도 다 얘는 말대로 예쁜대로 잘 됐는데 일단 그렇지만 이게 와스 코팅제가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는데 아무튼 발수형 선호하시는 분들을 타겟하려고 분명히 저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하고는 않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경험하면서 우리 다이마소드님의 테스트 영상이 올라왔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는 미트질에 죽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도 설마 하긴 했는데 한번 탈지를 해볼게요. 근데 항상 미국 제품들이나 유럽 제품들은 요즘에 뭐 다 발수성을 띄려고 해요. 한국에서 많이 팔리려면은 발수형님을 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 비딩 슈팅을 기대할 거였다라고 했으면 그냥 진작 전작 있죠? 메인터너스 그걸 썼을 것 같습니다. 굳이 240mm에 59,000원은 그걸 쓸 필요가 있나 싶고 반만 해볼게요 여기. 네 반만 우리가 기존에 새알람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좋다 하는 코팅제들은 이 탈취제 한 번 가지고는 안 날아갑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코팅제들은 탈취제 정도는 기본으로 버텨내요.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네. 아 이제 전작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전작이 300mm에 그래도 35,000원 35,000원 그치 그것도 근데 원래 가격이 한번 오른 거잖아. 어 아무튼 2년 전에는 어디 꼽힐만 할 정도로 제품이 진짜 좋았다고 봐요. 근데 가격이 오른 채로 이제 그 시선에서 바라보니까는 그 특별한 기술력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고 하는데도 뭐 작업성이나 슬립감에서 인정입니다. 어 맞아요. 근데 유리의 시공환면도 일단은 좀 빨리 죽어버렸고 그냥 도장면도 세차 한 번만에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는 진짜 9개월 각인가 한 달은 가? 이 생각은 좀 이제 우리 거를 만들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막 못하겠어요.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리뷰하는 네. 입장에서도 게다가 진짜 뭐 저희가 세차를 잘못했을 리도 없고 네. 시공을 잘못했을 리도 없다 뭐 아무튼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에서 동기님은 살 거예요? 이러면 아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상세 페이지 내용이 사람을 좀 흥분하게 만들지 않았나 더 할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그렇지만 광도나 슬립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비 한번 맞았을 때 그 광을 일반 코팅제랑 다를 것 없이 잃어버린다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 일로 와 너도 저 인사는 드려. 아, 얼굴이 다 죽어가네. 조퇴하려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토를 해? 어? 이게 너 아까 너트인데? 뭘 넣어? 막 그 훈련시키 이렇게 넣어서 뭘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새알람 구독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찾았던 제품이고 많이 좀 해봐주세요 일단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다이마스터즈님 영상도 이거 보면은 그래도 신뢰가 좀 많이 가요. 이게 진짜 오래 하신 분이라 이 영상도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 좋은 영상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